Hi guys, I'm good.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동사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동사 표현은요.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 미팅하면 정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그렇죠? 회사 미팅에서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뭐 상품을 팔거나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야 빨리 좀 생각을 해보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Let's come up with a good idea. 그렇죠? Let's come up with. 자, come up, come이라는 말은 오다, up, 위로. 위로 오자 라는 거예요. With a good idea.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위로 떠올려 보자 라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 생각을 또 올린다고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해 내보자. Come up with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딱 기억해 버릴게요. 그래서 Let's come up with. 떠올려 봅시다. A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를. 자, 그래서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come up이에요. come 오다, up 위로. 위로 오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뭔가가 확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갑자기 확 생길 때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죠. Something came up. 그러면 아,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요. The fashion show is coming up. The fashion show is coming up. The fashion show. 저 패션 쇼가 is coming up.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ome이라면 오다, up, 다가오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오다, 뭐 다가오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me up, 뭔가 다가오다. 그래서 the fashion show is coming up. 그럼 패션 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열릴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come up으로 또 여러 가지 활용 표현 배워봤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